트바로티 김호중이 소집 해제 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. 김호중이 공개한 파노라마 타임테이블 일정을 살펴보면 14일, 18일, 20일 등 행사가 빽빽한 편입니다. 18일에는 약속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. 20일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루마와 무드 필름을 공개한다고 합니다. 26일 일정은 컨셉트 포토 4 행사입니다. 또 세달 1일에는 주마등 뮤직비디오 공개가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. 김호중 정규 2집 파노라마는 27일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한편 김호중의 정규 2집 파노라마는 총 16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